안녕하세요. 조미료 쓰는 남자 소스남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? 쏘가리입니다. 그 비싼 쏘가리인데요. 오늘 쏘가리 매운탕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자, 준비는 거의 다 해놨고요. 여기 안에 무하고 고추장, 그다음 된장, 그리고 다진 마늘을 좀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끓을 준비해 놨습니다. 예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채는 파, 수박, 미나리. 이거는 저기 깻잎 채 썰었고요. 청양고추를 썰어놨고요. 헹이고서, 자, 조미료는 후추, 그리고 다시다, 미원, 소금, 고춧가루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예, 그리고 여기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. 자,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. 조미료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다. 다시다. 그리고 미원. 이제 준비된 야채를 좀 넣어볼게요. 미나리 솔솔 풀어주시고, 숟갈도 뿌려주시고, 마지막으로 헹이고서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. 아, 밥도 딱 맞게 잘 다 됐네요. 이렇게 밥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하나 잊은 게 있는데요. 후추 뿌려주고, 됐습니다. 자, 이거 먹으면서 좀 이따가 후추에 넣어줄게요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. 예. 먹었냐? 소가리 매운탕 드셔보시죠. 소가리. 저거 갖고 와야 되나? 그릇 좀 갖고 와야 되나? 네. 내가 갖고 와서 그랬나? 제가 그랬네. 왜 그래요? 정신 나갔었나봐. 아이고, 형, 뭐야? 밥을 떠야 되는데. 조심해요. 밥? 밥 됐나? 밥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다. 그냥 먹어. 밥 좀 더 드릴까요? 밥 안에 술밥으로 먹어. 숙자 안 가려나? 숙자를 안 먹고 왔네. 숙자 빨리 돼. 그냥 먹어, 떠서. 공에 맞춰 먹어. 아니, 먼저 반이 아니야. 아니, 난 국물만 먹어. 자, 국물만 조금. 먹었다. 조금 먹게. 그냥 밥 조금 먹을 것 같아. 대가리. 대가리 커지면 없잖아. 여러분, 요 쏘가리는 저희 회사 동호회 회원 중에 을기라는 동생이 잡아준 거예요. 을기야, 고맙다. 잘 먹을게. 맛있구만.
걸려서 그러지. 이게 흔히 어떤 면이 하나 또 한동이 있어. 아니 왜? 국물 국물 맛있다고. 우리 두 형이 야 고기 먹어봐. 이 맛이 나야. 나도 국물 먹을래. 고기를 두 형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. 살떡 이거 먹어. 발라먹는 거 귀찮아. 아 그래서 그런 거야? 살이 발라먹는 거지. 그러니까 고기는 좋아하는데 발라먹는 게 싫어서. 난 발라먹는 스타일도 못 보고 봐주는 스타일이야. 야, 뭐냐? 수제비 넣어. 수제비 넣어서 먹어야지. 안 넣지. 안 넣지. 국물 쪽값 안 넣어갖고 좀 이따 넣어서 먹겠습니다 그랬는데. 첫 경우 그럼. 이거 조금 작은 건가? 응. 태연이 이런 새끼 아닌데. 예. 지금 뭐 어떤 놈이야? 종이 줄이 있어서 잘 못하겠지. 아빠한테 종이 줄 빨리 붙여줘. 저 조명 켜갖고. 안녕하세요.